오늘은 성도 간의 교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토요일 날은 우리 기초 신앙 클리닉, 기초 신앙 클리닉이라는 주제로 해서 우리 교회 생활에 우리에게 기초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 모르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주제들을 나누는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새로운 주제로 성도 간의 교제, 그 헬라어로 우리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그 성도 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는 교제를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우리 그런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가지 이야기 했던 것이 제사를 끊어야 된다 라는 것을 했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술과 담배 문제입니다. 술, 담배 문제는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게 되는데요. 술과 담배는 우리가 건덕상의 이유로 끊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상에도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술에 취한 사람들을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우리가 보기 힘들죠. 우리가 특별히 술과 담배를 하면서 우리가 성도 안에서의 교제를 온전하게 이룬다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나눠준 의미 속에서, 만약 술이 좋은 거라면 목사도 술을 마시고 술 취한 중에 설교를 하고 찬양대원도 술을 마시고 찬양하고, 만약에 술이 좋은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경건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지역에 오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게 상식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것이 상식적이지 않게 되는 그런 지역의 분위기를 보면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앙 건덕상의 이유로도 금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술과 담배는 삼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의 암 연구 재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술은 구강이나 인후 식도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발표했고, 또 담배도 역시 폐 쪽으로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담배를 금할 것을 그런 보고서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술, 담배는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수적이다. 물론 특별히 한국적인 배경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술이나 담배 문제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것, 그리고 신앙 양심을 무디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때 절대로 술과 담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술의 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23장 29절 30절에 보면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재앙이 누구에게 있겠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겠느냐, 분쟁이 또한 누구에게 있겠느냐, 그리고 원망이 누구에게 있겠느냐, 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겠느냐, 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겠느냐, 바로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분명하게 성경은 술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 35절에 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에 임박인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장 1절에 보면 잠언서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성경은 술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항상 술 먹는 분들이 성경에서 인용하는 부분은 뭐 예수님도 포도주 드시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술 먹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구조는 어떻게 잘 아시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거는 오늘날에 우리가 마시는 그런 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중동 지역에 물이 귀하다 보니까 그 과즙에서 그 물을 섭취하는 그런 문화적인 습관 때문에 그런 거지 오늘날처럼 술을 즐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술을 드신 것이 포도주를 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물론 교회라는 곳이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죠. 교회 특별히 초신자들이 술도 담배도 끊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이해 폭이 넓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특별히 직분을 가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분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담배와 술을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근데 그런 직분자들이 교회 중직자나 직분자들이 여전히 술과 담배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다. 초신자는 상관없어요. 초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늘 있지만은 그러나 직분이 있는 자가 아직도 술과 담배의 문제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3장 31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술 취하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은 마땅하지만 여기서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형제 안에서의 관계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신앙 생활 안에서의 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그렇게 술에 취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런 음행이나 탐욕이나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를 공동체 안에서 형제로 같이 잊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주일날도 교회당 뒤에 가서 담배 피우고 들어오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군인교회에 있으면서 군인 형제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서 담배 피우고 이러는 거는
많이 봤습니다. 연약하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일반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교회 뒤에 가서 담배를 피고 들어오고 이러는 것들은 정말 그 교회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초신자들은 이해합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집사라는 분들이 혹은 뭐 심지어는 더 중직자들이 그런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다면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해 가는 것이다. 교회로서의 능력을 상실해 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생명력 있는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어요? 너나 나나 다 똑같은데 너랑 나랑 다른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라는 건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데.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술과 담배는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인위적으로 끊기 어렵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함, 성령님 속에 그 가치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성도라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원리예요. 그것을 끊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가장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은 자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멀어지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을 갖고 물론 의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끊어야 되겠죠. 예.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아까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라는 것은 사실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어요? 자기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것을 결단하고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익한 모임과 불신 친구와의 사귐을 삼가야 됩니다. 불신앙 친구와의 사귐은 성도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인간관계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신앙이 없었을 때 만났던 과거의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갖게 된 이후에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았을 때, 신앙 없이 살았을 때 사귀었던 친구들과의 사귐, 이 사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들과 관계를 다 끊으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소식을 전하고 뭐 전화도 하고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사귐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깊이 있게 교제하며 서로 간에 영향력을 주르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세상 믿음이 없었을 때 그런 친구들과 깊이 있게 사귐을 갖게 되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영향을 주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친구들과 사귐은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우리들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는 선한 뜻으로 사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접근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친구들과 우리가 같이 지속적인 그러면서 깊이 있는 교제를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관계를 갖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의 친구와 사귐을 삼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무익한 모임,
신앙적이지 않은 모임도 그것을 가능하면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친목계라든가 뭐 동창회라든가 뭐 향후회라든가 한국 분들이 이런 모임들을 자주 갖죠. 물론 미국에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한국처럼 그렇게 자주는 아니다 할지라도 어쨌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 아닌 그저 즐기기 위한 모임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도 성경은 악한 친구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로 모이는 모임에 너무 마음을 쏟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한테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그 모임 속에서 그들의 삶은 물론 그 속에서도 아직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삶의 목적은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느껴지는 영성은 절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잡기와 취미생활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나친 취미생활, 취미생활이 필요해요. 우리 목사들도 레크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가 어떤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새롭게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취미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운동 혹은 취미생활 뭐 바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취미생활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낚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운동도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하면 역시 신앙의 진전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산 적당히 하면 우리 육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예배를 방해한다거나 신앙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거기에 쏟아버리면 물론 저도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등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한국에 있는 분들은 모든 산을 다 등반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적당한 수준에서 그런 것들을 운동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과 신앙생활에 윤택하게 하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도를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세속적인 노래 뭐 부를 수도 있어요. 부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세속적인 노래를 즐기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속적인 노래 속에 노랫말이 사실 그 노랫말 속에는 그 가치관이 들어가 있고 세계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그 속에는 신앙적인 가치관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음정이 좋아서 따라 부르고 즐겨 부르는 노래라 할지라도 너무 즐기게 되면 그 노랫말 속에 있는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긍정적으로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서 했던 교제 방해 요인들을 먼저 제거할 때 우리 성도 안에서 교제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이노니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를 해드린 것처럼 절대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운 목적도 바로 그런 성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 함께 한다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지상에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로 성도들 공동체를 통해서 곧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성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는 것, 좋은 관계를 가져 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깨지면 이제 상처를 받고 이제 깨지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우리가 주의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태도와 자세를 성도들이 각자 가질 때 건강한 관계를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해 요인들을 제거할 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교회가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으려면 활발하게 정말 주님의 능력과 생명력이 그 속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교회를 평가하고 계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교회 공동체가 평가를 받게 됐을 텐데, 될 텐데, 그때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할 것인가, 책망을 할 것인가는 그 교회가 얼마나 생명력 있는 교회인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교회인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의 교제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자세로, 그리고 나보다 남을 존중해주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능력 있게,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서 그 기쁨으로, 그리고 정말 그 임무를 우리에게 믿고 맡기며 그것을 또한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요일 날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런 구체적인 이런 기초적인 신앙의 이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계신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도 이게 여러분 제자훈련 교재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나눠드렸던 유인물들이.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 중에서 리더가 이것을 가르치는 역할들을 해야 될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는 리더의 역할까지도 돼야만이 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